6월 지방선거가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충북기자협회가 여야 공천이 점차 마무리되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먼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환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충북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살펴봅니다. 이만영 기자입니다. 민선 8기 충북도정을 이끌 새 수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충북 유권자 천여 명에게 물었습니다. 국민의힘 김영환 예비후보가 50%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.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. 김영환 예비후보가 55%, 노영민 예비후보 36.7%로 18%포인트 넘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.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연령에서 김영환 예비후보의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김 후보가 다소 우세를 보였습니다. 충북 전 지역에서 김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청주 지역에서 두 예비후보 간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0%를 넘었고 더불어민주당, 정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충북기자협회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4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입니다.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.